주인님, 아가씨의 건강관리는 어떤 방침으로 하시겠습니까? 배고프면 모든 게 우울해지죠. 자자, 어서 오세요. 밟은 레스토랑입니다. 어릴 때도 편지는 많이 써보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기분이 묘해지네요. 이런 편지도 사랑한다는 말도 좀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벌써 가족의 품에서 독립할 나이가 되었군요. 지난 8년 동안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학원에서 한 공부도 여기저기에서 한 아르바이트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추억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한 시간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나아갈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숨어있는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해요. 하지만 이제 어엿한 성인인걸요. 홀로 인간 세상을 구한 아버지처럼 저도 홀로 저만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야겠죠. 어디서 어떤 일을 하게 되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게요. 그러니 제 앞날을 축복해주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가씨! 정말 괜찮으세요? 예전처럼 제가 만들어도 상관없는데요. 안 돼! 다들 성인이 돼서 일하고 있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집안일이라도 돕게 해줘. 이 큐브가 아가씨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들들 볶았다면 지금쯤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만! 거기까지 큐브! 더 이상 말하지 마! 날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마! 아우, 아가씨! 가사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가사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일당 25골드고 그걸 1년 동안 따지면... 그러니까 그만 말하라고. 뭔가라도 해야 했던 아가씨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아가씨는 언제나 명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안일에 임했다. 아버지나 큐브와도 사이가 좋았기에 집안은 늘 웃음으로 가득했다. 오늘 아침은 특별히 솜씨발이 좀 해봤어요. 어때요, 아빠? 맛있어요?
아직 저도 신랑도 서툴러서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참으로 오랜만이네, 용사여. 지난 8년간 홀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느라 고생 많았니. 오늘 자네를 이곳으로 부른 것은 두 부녀가 함께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니, 천상의 존재에게는 찰나일지라도 인간계의 빌멸자들에게는 8년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지. 허나 그 8년 동안 자네가 양육한 천상계의 아이는 우리에게 실망과 함께 많은 아쉬움을 주었네. 자신의 여식을 이렇게밖에 성장시키지 못한 자네를 과연 부모라고 할 수 있겠나? 내가 자네에게 천상계의 아이를 맡길 때만 해도 그 아이는 천상계에서 나고 자란 가장 순수한 존재이자 무궁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였네. 그런 아이가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은 전부 자네의 보살핌이 부족했던 탓일 터. 만약 자네가 여식에게 조금만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양육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네. 허나 이미 시간은 흘러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자네의 여식은 지금의 모습으로 아비의 품을 떠나 자신의 운명을 살아가게 될 것이네. 이 또한 천상계에서 태어나 인간계로 내려간 그 아이의 운명일 테니, 용사여, 만약 자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과는 다른 운명을 개척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네. 딸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으로 딸은 어엿한 인간 세계의 일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용사여, 이 아이에게는 더 많은 가능성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계신지요? 자,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새로운 여행을 축복하며